じゃなかった。お疲れ様です。中野ゆか、特技は空手。この度、自ら志願してアイドルの門を叩かせてもらいました。ご指導ご鞭撻、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中野ゆか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고해줘서큐트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가라데가특기이자취미인가라데아이돌입니다아이돌로서의목표는최강의아이돌최강의아이돌을목표로하는가라데소녀로고등학교3학년가라데소녀답게보스라고인사하며비약과근성을담아외칩니다프로듀서라면사부님과마찬가지라며프로듀서를깍듯이모시는데프로듀서님의지시라면곰이랑싸우겠습니다라고말할정도로진지함을보입니다성격이매사에진지하고예의바른아이라프로듀서뿐만아니라누구를만나도존댓말을붙이는존댓말캐릭터로자기보다어린쿄코나노리코에게도존댓말을씁니다그러나의외로1인칭은아타시를쓰는데아타시와존댓말의양립은힘든편이라고합니다왜냐면와타시의격식을차리지않은표현이기때문남자로치면1인칭인오레인체로존댓말을쓰는셈이라고하네요유카는어릴때부터가라데외길인생을살아왔다고합니다오직가라데만배웠으며크고작은대회에서여러번수상한경력을가진전직선수라고해도될정도의실력을가진가라데아이돌입니다가라데를배운가라데소녀라는것에서마치본가의키쿠치마코토같은느낌을주는데실제유카는마코토의일부설정중하나인가라데단위속성을집중적으로받았습니다애초에최강의아이돌이라는목표도과거마코토가1편시절에아이돌챔피언을목표로하던내용에서따온것최강의아이돌을목표로하는아이답게꽤텁하면서도보이시한모습을보이는데이는어릴때부터가라데를배우면서몸에익혀진모습사실유카는소녀스러운귀여움과사랑을좋아하는여성스러운아이입니다이역시마코토하고겹쳐지는속성이죠어릴때부터가라데를배워왔지만사실마음한켠에는귀여운아이돌이되고싶어하는소망을품고있었다고합니다유카의메모리얼1화를보면가라데당스승님이인생은길다가라데말고선택지도있다라고말을해주었고그때마음속에품고있던아이돌이라는길을선택하고싶어서미시로의오디션을보러왔다고합니다메모리얼에서말하길남물을키워왔다고말하는데가라데외길인생속에서도소녀다운마음을품고있었다는것을알수있는부분귀여운화장이나의상등여자아이처럼귀여운것을동경하고좋아하는모습을보이며귀엽게꾸미는모습을보이지만가끔씩너무귀여운모습을보이거나관련의상이나활동을하게되면부끄러워하기도합니다머리스타일은항상트윈테일을고집하는데머리를풀면엄청부끄럽다고하네요역대카드중데레스테조커이벤트를제외하면머리를풀은모습은단한번도보여준적이없을정도로말이죠이처럼유카의소녀스러운모습은다양한카드와메모리얼뿐만아니라스토리커뮤에서사춘기여자아이라는걸잘보여줍니다처음받은솔곡이사랑의주제인러브송이라는것을알게되자사랑이무엇인지에대해고민하고공부하는귀여운모습을보여줍니다실제커뮤제목도보이케서피트라서딱어울리는부분최종적으로누군가에게연심을품는것이아니자신을보러와주는자신의노래를들어주는팬들에게마음을전한다는아이돌스러운마음가짐을알게되었고더욱귀여운아이돌이라는길을향해한발짝나아가는이야기를들려줍니다이렇게보이시하며자신감이넘치는면속에는소녀스러운귀여움과부끄러움을가지고있어소녀스러운모해를보여주지만그런유카에게도콤플렉스가있습니다가라데외길인생을살아와서그런지근육으로꽤단련된몸이라그런몸으로인해노출이있는의상이나수영복을입으면근육으로인해귀엽게보이지않는게아닐까하는콤플렉스를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오히려그런스타일덕분에더욱몸매가부각이되지만요이처럼소녀스러운마음을품고귀여워지고아이돌다워지기위해귀여움을갈고닦지만몸에이미배어버린천성가라데기질은어디가지않는듯합니다최강의아이돌이되고싶은유카보이시한겉모습속에는소녀틱하며여성스러움을동경하고사랑하며아이돌이라는꿈을마음한켠에품고있지만어릴때부터몸에배어온보이시가라데의설정은어디가지않는듯합니다오디션에서첫인사도강력하게오스라고외치며등장가라데소녀라좀파워풀한등장이라생각했지만스토리커뮤4화에서결국가라데가특기라는것을커밍아웃하고그대로기화장을부수면서본격적으로귀여운아이돌이아닌가라데아이돌로이름을알리게됩니다그외무대에오르기전기압을넣는다고허리띠를깍조인다든지수박을맨손으로두동강내다든지같은가라데와힘속성을어필합니다사실이런모습은데레스테메모리얼이전부터꽤많이부각이되어왔는데오바마스이벤트에서부터꽤근육바보의힘캐로묘사되어왔으며관련이벤트에서는힘을꽤가시하고관련극장에서는힘적으로개그적인모습을많이어필가라데와보이시한힘호스를이용한재미있는내탈을많이보여줍니다가라데소녀유카의담당성우님으로는시모지시노씨로소속은아오니프로덕션소속이십니다고등학생때고향이오키나와가무대인작품의성우오디션에합격하였으며
레슨과 애프터 레코팅의 경험하고 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도쿄의 양성소에 들어간 뒤 양성소 졸업 후인 2013년 아오니 프로덕션과 계약을 하게 되며 성우로서 데뷔 후에 캐릭터성을 기점으로 2016년도에는 성우 아티스트로서 활동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유카로서 발탁된 시기는 2015년 유카 오디션 이전 미즈모토 유카리로 오디션을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유카로 발탁. 여기서 스토리가 재미가 있는데 유카가 소속된 우유니 멜로옐로에 소속된 아이돌인 유카리의 성우 후지타 아카네씨와 시나 노리코 역의 쿠마루 치오씨는 서로 배역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오디션을 보았고 각자 최종적으로 각 담당 아이돌로 배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이브의 첫 데뷔는 2016년 포스라이브. 캐릭터송으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도 시작한 시기면서 유카로서 발탁된 지 딱 1년이 된 시기로 당시 가장 이르게 데뷔 무대를 치르셨는데 첫 무대가 무려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초기부터 굉장히 큰 공연장 데뷔라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보는 이에게도 신호씨의 긴장감이 전해졌으나 자신이 수행할 가창 파트만큼은 실수 없이 소화해내셨습니다. 신데렐라 이전부터 아이돌 작품에 출연하여 활동한 것과 이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색 연기력과 안정적인 호흡에서 나오는 발성은 무대 가창에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가왔으며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훌륭한 가창력을 보여 연기톤은 귀여운 음색의 캐릭터도 있고 성숙한 음색의 캐릭터도 맡으신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본인의 목소리는 이 두 음색하고 다른 목소리로 상당한 단신인 모습에서 영상되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카의 노래들로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42탄의 사랑빛 에너지,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31탄의 빛, 심호흡, 미래를 불렀습니다. 밝고 힘이 넘치는 유카의 캐릭터성에 어울리게 노래의 멜로디는 밝은 느낌을 주며 두 곡 다 사랑을 담은 러브송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빛 에너지는 꾸밈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상대가 너무 둔감해서 스트레이트로 사랑을 꽂아 넣어서 고백하는 일직선의 러브송. 마치 항상 일직선으로 진지하며 솔직한 유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 아직 사랑이 미숙하면서도 그 마음을 알게 되자 둔감한 그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진짜 유카다운 사랑의 노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빛, 심호흡, 미래의 경우는 사랑빛 에너지하고 반대되는 형태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사랑빛 에너지가 스트레이트였다면 빛, 심호흡, 미래는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끄럽고 고민도 하며 씁쓸하게 한 발자국 물러나는데 이는 마치 사랑을 막 알게 된 스트레이트 고백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심호흡하며 고민하는 묵직한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유카 특유의 일직선 마음을 잘 보여주며 제목의 순서처럼 노래의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빛이 첫 솔로고 사랑빛 에너지, 심호흡은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인 고민하면서도 심호흡하여 진정하는 모습, 미래는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전하며 노래를 끝마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사랑빛 에너지의 후속 스토리를 담은 곡이며 실제 레코딩 디렉팅도 사랑빛 에너지에 대한 답가라는 이미지의 곡이라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스, 가라데 소녀 유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술로 갈고 닦은 육체와 정신은 올바르면서도 솔직하고 성실한 유카, 수많은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고 실력도 출중한 보이시한 가라데 소녀지만 그런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자신만의 꿈과 동경을 품고 그 동경을 현실로 이루고 싶어하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런 스토리와는 반대되게 공식에서는 가라데 골로 많이 밀어주고 있지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